안녕하세요. 춘절암 광자시 참사랑 정원입니다. 예전에 네마탄 소스를 심어 놓은 게 있었는데요. 이렇게 행거용으로 그동안 잘 자라서 꽃도 펴주고 회사 담아 보려고 합니다. 금붕어 모양의 꽃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네마탄 소스인데요. 요즘 한창 꽃들을 이렇게 많이 올려줘서 금붕어와 같은 그런 꽃이네요, 보니까. 굉장히 아주 빨간이 아름답습니다. 황금 네마탄 소스인데요. 입장도 황금색에다 금색이 돌면서 굉장히 예쁜 화초인데요. 예쁜 꽃까지 펴줘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네마탄 소스는 입장에 물이 닿지 않게 물이 말랐을 때 흠뻑 주시면은 기르기에는 무난한 화초 같습니다. 물을 많이 주면 이거는 입장에 물이 닿고 하면은 입장이 새까마니 시커멓게 많이 썩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기르는 데는 굉장히 예쁘고 예쁜 꽃도 이렇게 내어주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황금 네마탄 소스가요, 굉장히 이쁘죠? 식물인데요. 굉장히 입장이 다육이처럼 약간 다육성 이렇게 식물처럼 그런 식으로 예쁩니다. 다육이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길리실 때 물을 많이 주면 과수분 안 된다는 거 그것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꽃이 금붕어 같네요. 진짜 어떻게 필려나 궁금했는데요. 꽃이 이렇게 폈는데 이 금붕어처럼 이런 식으로 펴가지고 이게 까매지면서 떨어지네요. 하나씩. 굉장히 예쁜 것 같습니다. 보세요. 입도 꼭 금붕어 입 같이 생겼죠? 이렇게 모양이. 배도 푹 튀어나와가지고 굉장히 예쁜 것 같습니다. 옆에는 겹으로 꽃이 예쁘게 핀겹 베고니아가 한창 꽃들을 예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또 네이시아가 꽃이 피어서 굉장히 예쁜 모습을 주고요. 한 곳으로 화초를 쭉 모아놨는데요. 아주 굉장히 예쁩니다. 이거는 나비랑 이렇게 쭉 늘어져서 이렇게 새로운 자구가 나와가지고 이쁩니다. 한창 고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비라니. 점랑이라 그러죠? 나비라니 아니라. 이거는 앞전에 삽목적심에서 심어놓은 사랑초. 요즘 계속 이렇게 잘 자라서 꽃대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노벨리아. 항상 이렇게 꽃을 이렇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청록색 꽃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옆에도 제라늄이 꽃대 한참 올려줬었는데 싹 잘라줬습니다. 이제 다시 또 꽃대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쁩니다. 예쁘게 꽃대가 다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 밑으로는 또 이렇게 털 달개비도 예쁘게 행거용으로 잘 자라고 있고요. 이런 모습으로 화초들이 굉장히 예쁜 모습으로 꽃도 내어주고 계절이 요즘 굉장히 안연한 여름은 아니어서 아직까지는 화초들이 굉장히 아주
환경이 좋은 그런 날씨 같아요. 잘 자라고 꽃도 피워주고 굉장히 예쁩니다. 오늘은 꽃이 개성 있고 금붕어처럼 특이한 황금 네마탄서스를 담아봤습니다. 굉장히 꽃이 특이하고 금붕어처럼 생겨서 굉장히 특색 있고 예쁜 모습을 주어서 담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